40年ほど前に、一旦裸地化したところを、もう一度、植物の種をまいたり、あるいは泥炭の健全な部分を切り取って、移植して元へ戻そうという、試みが、スタートしまして、これもかなりの成果を上げております。천혜의 자연과 그것을 지키려는 인간의 끈질긴 노력.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오재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은 채 지금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 look at more at the economics of conserving wetlands. I think it is a very if you could say that a profitable business to invest in wetland conservation because they have an enormous economic value on a global scale. If I remember well, a recent study that was done on all the wetlands on a global scale, the total contribution to the world economy was something like $14 trillion. 14 trillion was about half, I think, of the total global GNP, all the money in the world economy. So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wetlands are really important, and investing in their conservation will have a very big, also in that sense, financial benefits. 이제 우리도 고산 습지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물에서 한 지리산은 수많은 고산 습지를 품고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이 고유의 생태분을 이루고 있다.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고립된 독특한 환경을 갖춘 고산 습지. 여기에 서식하는 생명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오랫동안 고립된 채 고유의 생태를 이어온 수많은 유전 자원이 바로 이 고산 습지에 있는 것이다. 당장 수치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바로 이 고산 습지에 엄청난 녹색 성장 동물, 미래 생명 산업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산 습지의 보존과 이어 그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지리산 줄기 동북 사면 유전 자원의 보고 왕등제. 그러나 이것도 위협받고 있다. 이미 늪 한가운데 육상 식물이 침투해 있다. 자연끼리 습지를 두고 치열한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습지를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자리엔 비가 올 때까지 물이 고이지 않는다. 지구 환경의 변화도 습지에는 위협적이다. 저지대에만 사는 까치가 해발 1000m까지 올라와 있다. 온난화의 영향인 것이다. 왕등제 늪은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지리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 혹은 핵심 자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등제 늪이 만약 소실된다면 이 일대의 동식물상에 엄청난 변화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왕등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인간간섭,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 변화로부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등제 습지의 소멸을 대비해서 그곳의 유전 자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식하는 것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발 960여 미터. 높은 봉우리 사이에 고립된 채 수천 년 신비를 쌓아온 왕등제. 그곳은
수많은 생명의 안식처다. 이미 저지대에선 사라져가는 생명들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또한 왕등제 분지는 독특하고도 고유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들이 서식하는 보물 창고다. 치열한 생명자원 전쟁의 시대. 이 왕등제에 깃들어 있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왕등제. 이 고산습지 왕등제의 생명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있다.